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라운드 인베디드입니다. 요즘 제 영상 시청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응원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서 앞으로 늘어난 시청자만큼 더 발전된 영상과 도움되는 정보 드리고자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설문 결과를 보면은 속도감 있는 정보성 영상보다는 영상이 길고 조금 느리더라도 강의처럼 설명하는 방식이 좋다라고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무려 총 146명이나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영상부터는 강의식 영상을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카이캐드와 AI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만의 PCB, 나만의 보드를 만드는 것을 한 번쯤은 꿈꾸셨을 겁니다.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에 카이캐드라고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카이캐드 웹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카이캐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설계 자동화를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이 EDA라는 뜻은 전자설계 자동화라는 뜻으로 일렉트로닉스 디자인 오토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즉 스케매틱을 그릴 수 있습니다.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PCB 레이아웃도 만들 수가 있고 이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3D 뷰어까지 실제 어떻게 내가 만든 보드가 나올지도 3D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료 툴입니다. 그래서 많은 취미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카이캐드를 사용해서 테스트용으로 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캐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카이캐드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본인의 OS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그리고 GitHub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연결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세요. 네, 다운로드를 마치셨다면 카이캐드를 실행시켜주세요. 카이캐드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LED를 설계를 해볼 건데요. 회로 설계를 한 이후에 PCB, 아트워크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미리 LED라고 이름 붙인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파일, 새 프로젝트,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워크스페이스 경로를 하나 만든 뒤에 해당하는 폴더에 LED라고 적고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스케매틱이라고 하는 부분과 PCB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스케매틱, 회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이 회로도 편집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회로도 편집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종이가 한 장 보이는데요. 이 종이는 제가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시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간단한 LED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심볼을 만들 수 있는 심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소자의 약자인 R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저항의 심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소자가 놓이고요. 알파벳 R을 누르면 로테이트,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로테이트를 해서 이렇게 가로로 소자를 배치를 했고 다음은 LED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볼, 여기에 LED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LED에 맞는 심볼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서 R, 로테이트를 한 뒤에 아무데나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원을 넣을 건데요. 배터리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배터리에 관한 심볼도 나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전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저항, 플러스에서 LED,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배터리 쪽으로 해서 전원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저항값도 제가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소자를 더블 클릭하면 심볼 속성이 나오고 이 값 부분에 470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5mAh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9V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본인이 원하는
입력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도 넣었으니 W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와이어 부분이 있는데 이 와이어를 추가해서 회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간단한 설계를 완료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회로에 이상이 없는지 ERC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전기유측 검사기라고 하는 부분을 열으시고 ERC 실행을 누르면 이 회로에 에러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한번 이쪽 부분을 지우고 다시 ERC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회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시 와이어링을 해주고 ERC 체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회로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RC까지 확인을 했으면 다음은 풋프린트 할당입니다. 풋프린트를 할당하는 이유는 해당하는 소자의 PCB 아트웍을 그릴 때 풋프린트를 이용해서 실제 소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부분의 와이어링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9V LED 470옴 해당하는 소자의 풋프린트를 할당할 건데요. 먼저 저항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SMD 타입이 아니라 THT, 스루홀 방식의 소자를 선택을 할 거고 해당하는 소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선택한 풋프린트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소자가 풋프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가 있고 Alt3 누르시면 3D 뷰어로 소재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도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버티컬이 아닌 호리진탈로 해서 해당하는 소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어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 소자를 더블 클릭하면 제가 만든 회로와 라이브러리에 있는 풋프린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다음은 LED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풋프린트 보기를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실제 어떤 소자가 있는지 풋프린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5mm짜리 LED를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핀헤더를 사용을 해서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핀헤더가 지금 커넥터 쪽을 보고 핀헤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소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는 버티클로 해당하는 이 풋프린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까 LED 설계했을 때 만든 소자의 풋프린트를 모두 할당하였고 확인을 누르면 소자에 맞게 해당하는 풋프린트들이 다 대입된 것입니다. 풋프린트까지 모두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PCB 편집기로 들어가서 PCB 아트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회로두에서 PCB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고 PCB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소자와 매칭했던 풋프린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무데나 올려주시고 이렇게 소자를 끌어서 보시면 이 선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제가 회로 설계를 통해서 연결을 했던 회로와 마찬가지로 극성에 맞게 구성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와이어링을 할 때도 정말 편합니다. 회로 설계와 마찬가지로 R을 누르면 로테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와이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링은 여기 배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소자의 극성에 맞게끔 끌어다가 먼저 간단하게 놔주세요. 그럼 이렇게
배선이 된 것입니다. 이걸 라우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연결 배선 해주시고 여기도 연결해 주시고 이쪽 부분까지 연결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PCB 아트웍이 끝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LED가 프로그래밍과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엣지 컷이라고 해서 내가 만들 PCB 보드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선 그리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보기에서 3D 뷰어 눌러주시면 자 어떤가요? 이렇게 간단한 LED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캐드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아니면 구글링을 하시면 정말 자료가 많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LED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신다면 카이캐드 실력이 정말 많이 느실 거고 프로젝트를 하실 때 원하는 회로 설계가 충분히 가능한 실력으로 점차 발전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LED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PCB 아트웍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AI입니다. AI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AI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 AI를 활용한 심볼과 풋프린트 만들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요즘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PCB까지 그려주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구글에 MPU6050 회로도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도라고 쳐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한 뒤에 클라우드 AI에 넣고 해당하는 사진의 회로를 카이캐드 심볼과 풋프린트를 코드로 만들어줘 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데요. 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들어야 할 일을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주니 코드를 파일로 변경을 해서 카이캐드에 넣기만 하면 심볼부터 풋프린트까지 만들어지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은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충격을 받으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AI에서 MP6050의 심볼과 풋프린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심볼부터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메모장 열어서 복사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모든 파일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만들어 둔 게 있는데요. 지금 심볼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심볼로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고 풋프린트 쪽도 복사 다시 메모장 복사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모든 파일 파일 형식은 이 뒷부분을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풋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카이캐드 모드이고요. 심볼 같은 경우에는 카이캐드 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저장을 해주시면 심볼과 풋프린트 할당 파일이 모두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카이캐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캐드를 열어서 회로도 편집기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 상단의 아이콘 심볼 편집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심볼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일 새 라이브러리 전역 해주셔서 저는 기존에 이제 LED라고 하는 부분에 라이브러리를 만들 건데요. MPU6050 라이브러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MPU6050 네, 여기 부분에다가
심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NPU 6050 심 카이캐드 심 이쪽을 가져와서 열면 제가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심보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편하지 않나요? 이제 코드만 알면 굳이 제가 이렇게 화면을 직접 그리고 해서 심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얼마나 이게 편한지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은 심보를 만들었으니까 풋프린트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단에 있는 풋프린트 편집기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새 라이브러리 전역 이 LED 부분 쪽에 저는 똑같이 NPU 6050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풋프린트를 가져오고 아까 만들었던 파일을 열면 마찬가지로 풋프린트까지도 이런 식으로 코드로 다 작성을 해줍니다. 정말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직접 손으로 한땀 한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장, 확인. 라이브러리는 아까 NPU 6050 만들었던 곳에다가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모두 끝났고요. 실제로 할당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PU 6050. 네, 이렇게 해서 심볼 가져올 수 있죠. 회로도를 제대로 연결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풋프린트까지 할당을 해서 모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사용해보세요. 아마 훨씬 작업 속도나 능률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베디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라운드였습니다.